여기서 미션 평가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다섯 가지 안전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도전자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를 하셨으면은 이 미션에 대해서 충분히 잘 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용을 많이 하세요. 도전자들은 기업을 둘러보며 안전 운영 요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수상 안전 수칙을 배웠는데요. 하신 말씀에서 미션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수영장에서 이제 먹는 거나 그것밖에 거의 생각이 안 나서. 두 번째 현장 평가는 고객의 안전을 관찰하는 스캔 평가입니다. 첫째, 신장 150cm 이하 고객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둘째, 50분 물놀이 후 10분간 휴식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물놀이 시 음식물을 섭취하는 고객을 제재해야 한다. 넷째, 물속 시야를 가리는 빈 튜브는 바로 처리해야 한다. 다섯째, 익수자 발견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부터 스캐닝 실전 평가가 시작됩니다. 예고 없이 불시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도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워 고객의 모든 행동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 고객 등장. 과연 누가 가장 먼저 발견할까요? 이때 한지연 도전자, 상황을 파악한 후 곧바로 입수합니다. 고객님 키가 몇 정도 되십니까? 그랬더니 140몇 점 몇인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해주셔가지고 고객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본 거였는데 한번 가볼걸? 그냥 그런 아쉬움? 잘한다.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연군의 발빠른 대처로 어린이 고객의 물놀이가 안전해졌습니다. 선배들 또한 도전자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몸을 사리지 않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한지연 도전자, 유니폼에 물이 마를 틈이 없네요. 일단 반신반의하는 상황에도 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20번 정도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적극성에 대한 거는 칭찬해주고 싶은데 쓰잘데기 없이 물에 빠지는, 정말 이제 익수자가 발견했을 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호각으로 아니면 확성기를 통해서 분명히 제지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들어갔다는 점. 동분서주 고객을 살피는 한지연 도전자와 달리 다소 소극적인 이규택 도전자, 최정민 도전자까지 열심히 나설 때도 여전히 요지부동인데요. 어젯밤 유니폼을 잃어버리고 혼쭐이 나서 주눅이 든 걸까요? 하고 정신적으로 좀 붕괴가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이때 현장 평가를 위해 익수자가 투입됐습니다. 안타깝게 도전자들 모두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때 제일 먼저 익수자를 발견한 규택군, 평가 내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이규택 도전자가 이번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흐느적 버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지켜왔는데 못 본 척 할 수도 없고 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잡는 순간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게 내 적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규택군이 정말 멋지게 뛰어들어가서 가서 건져오는 그거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규택 도전자는 익수자 구조 이후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평가 내내 적극적인 지연군과는 달리 여전히 성과가 없는 책정민 도전자. 정확하지 혹시 않을까 봐, 정확한 게 아닌데 내가 또 그걸 할까 봐 괜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번엔 물놀이를 하며 음식을 먹는 고객이 투입됐습니다. 위치는 정민군의 정면. 정민군이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요. 잠시 멈칫하는 사이 지영군이 한 발 앞서서 출동합니다. 이번에도 한 발 늦었네요. 후회해보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제일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